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었던 어제 국회를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틀 전 설치된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서울시는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며 오늘 강제 철거를 예고해 유족들과 충돌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편광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국회의원회관, 여야 지도부와 유가족, 생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첫 추모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저 하늘의 별이 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종교계 추모 의례와 4.16 합창단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오후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아픈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제 설치된 서울광장 분향소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못한 탓에 분향소 주변엔 하루 종일 경찰 버스가 벽처럼 세워졌습니다. 서울시는 허가 없는 고정시설물을 광장에 설치할 수 없다며 오늘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시민의 추모를 가로막지 말라며 광장 분향소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조촐한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전부 이 아이들 따라 갈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인 분향소로 인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행정집행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강제 철거에 나서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